자, 안녕하세요. 한솔트롯 대표 강성국입니다. 오늘 이천에 왔고요. 이 가축 운반차 대차를 보라는데 지금 상태가 뒤쪽은 너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12년씩 56만 탔거든요. 근데 이 탑 자체가 너무 나가가지고 걱정입니다. 제 기술력으로는 이걸 살릴 수 있을런지 금액 자체가 안 나옵니다. 저희가 보면은 차가 너무 험해가지고 이런 차를 지금 매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고요.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은 싹 교환. 이제 보시죠. 황금으로 메꿀 수 없게 딱 구멍이 나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이나 여기 뜯고 여기 갈고 유리도 새거 갈고 천장까지 싹 갈아야 되는데 비용 자체가 산출이 안 돼가지고 올해 차 중에서 가장 좀 험한 것 같아요. 캐빈이 이렇게까지 상할 정도면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보시면 이 빵꾸난 것도 있지만은 천장 보시죠. 12년식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. 살려보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거는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소비자한테 말은 못하고 일단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런 차 보러 왔는데요. 불러만 주시면 이런 차도 보러 온다. 하지만 한솔트롯도 포기하는 차가 있다. 근데 제가 뭐 출장비나 이런 거 안 받기 때문에 제 차, 자기 차량이 현재 타고 다니는 거 폐차 생각하시면 저한테 한번 문의 한번 주시면 폐차로 갈 건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지 또 친절하게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한솔트롯 강성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